자, 그럼 지금부터 캐스케이딩의 규칙, 예. 하나의 태그에 여러 CSS 효과가 중첩됐을 때의 우선순위에 대한 규칙을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저는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서 캐스케이딩 _.html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웹페이지를 만들어야겠죠? 템플릿에서 가져올래요. 자, 여기 있는 코드를 코딩을 해볼게요. 자, 우선 이 파일을 또 열어야 되니까 cascading1.html 파일을 열었고 저는 이런 태그를 쓰겠습니다. ul 태그 밑에 li 그리고 html li css li 자바스크립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코드의 우선순위를 한번 정해볼게요. 자, 우선 여기 있는 태그 중에 바로 이 CSS에다가 제가 id 값을 주고 클래스 값을 줄 겁니다. 그리고 스타일 값을 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id 값은 id selector, id cell이라고 할게요. selector를 줄임말이에요. 자, 여기는 class cell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css를 적는데 여기다가는 이렇게 적습니다. li 하고서 color를 red라고 하고 li하고서 color 아니죠. li가 아니라 샵 id cell color를 blue로 하고 점 class cell color를 green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color를 파우더 블루 하고 이렇게 지정하고 그리고 이 웹페이지를 열면 어떤 색깔이 될까요? 자, 여기 있는 CSS라는 텍스트는 어떤 색깔이 될까요? 해볼게요. 자, 이런 색깔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 있는 색깔은 좀 생소한 색깔일 텐데 요거 파우더 블루입니다. 즉, 여기 있는 파우더 블루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제가 질문을 이해하셨나요? 여기 있는 li 태그에 id 선택자, 클래스 선택자, 그리고 스타일 속성, 그리고 li 태그 이렇게 중첩해서 하나의 태그에, 엘리먼트에 여러 디자인이 적용됐을 때 웹브라우저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이냐는 거죠. 근데 파우더 블루가 됐다는 것은 여기 있는 스타일이라는 이것이 이겼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이걸 지워보고 다시 한번 해보면 이제 파란색이 됐습니다. 파란색이면 바로 여기 있는 id 선택자가 이겼다는 거네요. id 선택자를 제가 지우고 그리고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는 누가 이겼어요? 자, 클래스 선택자가 이겼습니다. 자, 그럼 클래스 선택자를 지우고 그리고 보면 이번에 레드가 됐죠. 즉, 태그 선택자가 이긴 겁니다. 얘도 없어지면 이제 브라우저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디자인을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예전 상태로 돌릴게요. 자, 이것이 실제로 CSS를 통해서 컨텐츠를 만드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캐스케이딩 규칙입니다. 하나의 태그에 중첩해서 CSS가 적용됐을 때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 이 상황을 말씀드리면 우선순위는 이렇습니다. 자, ul 하고서 일단은 스타일 어트리뷰트, 스타일 속성이 이깁니다. 다 이겨요.
자, 그 다음에 아, 이건 li죠. 그 다음에는 id selector가 이겨요. 그 다음에는 class selector가 이기고, 그 다음에 tag selector가 이깁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그게 참 중요하죠. 자, 왜 그런지 몰라도 상관없는데 제가 왜 그런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왜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더 이해하기가 쉽고 더 기억하기도 쉬워요. 이거 기억하려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 않으세요? 네 가지 다 되는 이 우선순위를 기억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가 더 여기 있는 li 태그를 지금 디자인하는 여러 그 선택자들이 있는데 뭐가 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가요? 또 뭐가 더 포괄적이고 일반적인가요? 자, 제가 생각하기에는 li가 제일 거친 규칙이에요. 여기서 거칠다는 것은 가장 포괄적인 규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li가 진 상태고 그 다음으로 구체적인 규칙은 예, 여기 있는 클래스 선택자입니다. 클래스 선택자는 원하는 태그들을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태그 선택자보다는 더 정교한 선택자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더 정교한 선택자는 보시는 것처럼 id 선택자입니다. id 선택자는 어떤 특정한 태그에 대해서만 id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id 값은 중복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id 선택자가 더 구체적인 선택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style이라고 하는 이 속성에 들어있는 CSS는 어떻게 보면 id 선택자와 뭐 같은 동등한 위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id 선택자보다는 style 속성이 좀 더 태그에 가깝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style 속성이 더 구체적이고 더 명시적인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좀 더 덜 명시적인 것, 일반적인 것이 우선순위가 제일 낮고 그리고 구체적인 것이 우선순위가 높아야 더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모든 li 태그의 컬러를 빨간색으로 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태그들을 딱딱딱딱 집어서 그것들만 다른 색깔, 다른 디자인을 적용하는 것이 일을 더 줄인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든 태그의 디자인을 하나하나 지정해 줘야 되는데 그건 생산적이지 않죠. 바로 그런 것과 관련된 것이 바로 이 캐스케이딩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어떤 선택자를 쓰건 간에 모든 우선순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li의 color red가 우선순위가 지금 제일 낮은 상태인데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느낌표, important 라고 하는 키워드를 적어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 important라는 키워드가 붙어있는 color red는 우선순위가 급상승하면서 얘가 제일 높아져요. 심지어 얘를 이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important를 보시는 것처럼 이 블루 뒤에다가 주게 되면 id 선택자가 우선순위가 높아지면서 속성, 스타일 속성을 이기게 됩니다. 즉, important는 여러분이 디자인을 할 때 뭔가 잘 안 되고 막 우선순위가 복잡하게 엉켜 있으면 그냥 important를 땅 때리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긴 해요. 하지만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순위를 잘 이용하셔서 잘 타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예, 우선순위가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우선순위에 대한 규칙을 우리가 조금 더 컴팩트하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인포그래피 하나 볼까요? 제가 되게 좋아하고 존경하는 인포그래피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